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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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짜란, 출동 슈퍼 윙스. 지난 시간에는 돈이랑 호기랑 같이 놀았었죠. 오늘은 제롬이 나온답니다. 친구들 재밌겠죠? 우리 빨리 상자를 열어서 같이 가지고 놀아볼까요? 그럼 다 같이 뉴욕으로 출발! 고고고! 나는 춤을 이렇게 잘 추지. K-POP 스타에 빨리 나가야 되겠어. 이 정도면은 쇼. 호기 어디 갔다 왔어? 택배 배달하고 왔어. 어디 갔다 왔는데? 궁금해. 알려줘. 어디 갔다 왔냐면 뉴욕에 갔다 왔어. 뭐? 그럼 미국이란 말이야? 미국에 갔다 왔어? 미국은 어때? 뉴욕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빌딩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커다란 동상도 있어. 가면은 진짜 재밌어. 우와, 부럽다. 나도 가보고 싶은데. 언젠간 한 번은 가볼 수 있겠지? 갑자기 급 우울하다. 제롬 어디 가? 제롬이 뉴욕에 엄청 가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좋았어. 그럼 오늘 택배에 물건을 배달할 거를 내가 결정을 했어. 제롬을 위해서 뉴욕을 배달을 해주는 거야. 그럼 배달 한번 시작해볼까? 슝! 제롬! 거기 왜 무슨 일이야? 너를 위해서 내가 선물을 준비를 했어. 무슨 선물인데? 너 뉴욕에 가보고 싶어 했잖아. 그치,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뉴욕을 내가 가지고 왔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야. 진짜 가지고 왔어. 너를 위해서 가지고 온 거야. 봐봐. 우와, 이렇게 큰 택배 박스는 처음 봐. 이게 뭐야? 내가 얘기했잖아. 뉴욕을 가지고 왔다니까. 잠시만 기다려봐. 변신! 우와, 호기! 뭐야, 진짜 뉴욕이야!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어. 여기는 신기한 게 많아서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어. 오, 호기 진짜 고마워. 너밖에 없어. 내가 나의 장기인 춤을 춰줄게. 알았으니까 우리 구경하러 가볼까? 그래, 가보자. 짠짠. 여기 사인이밖에. Welcome to USA. 오, 맞아. 뉴욕은 미국이지? 제롬, 여기 뒤에 이 건물이 보이지? 저기가 엠파이어 빌딩이라는 거야.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뚜루루루루. 우와, 엄청나게 커졌는데? 저기가 제일 큰 빌딩이야. 제롬, 미국은 햄버거가 유명하잖아. 내가 너를 데리고 진짜 맛있는 햄버거 가게 데려가 줄게. 오, 진짜? 그래, 빨리 와. 나 먼저 올라갈 테니까 따라 올라오면 돼, 알았지? 알았어. 비행 모드! 찐찐찐! 스핀!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빨리 와! 햄버거 먹어야 돼! 알았어! 나도 비행 모드! 찐찐찐! 진짜 맛있다! 맛있지? 자, 그 다음에는 다른 곳을 보여줄게. 내려가 볼까? 츄! 따라라라란. 호기, 뉴욕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햄버거도 진짜 맛있고 말이야. 맞아. 근데 너무 햄버거랑 피자만 먹었더니 김치가 먹고 싶다, 그치? 그래, 그렇긴 해. 근데 여기에 어떤 여자분이 서 계셔. 저거는 자유의 여신상이야. 미국의 상징이지. 오, 그래? 와, 신기하다. 우리 올라가 볼까? 그래, 올라가 보자. 징. 나도 징. 우와, 진짜 멋있는걸? 횃불을 들고 있었어. 맞아, 뉴욕에 오면은 이곳을 꼭 들리지. 신기하지? 진짜 신기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고마워, 홍기. 너 때문에 뉴욕을 구경을 했어. 아니야. 그런데 우리 빨리 구경하고 다시 갖다 놔야 돼. 도시 전체를 가져오는 게 진짜 이상했어. 그래, 너를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우리 빨리 갖다 놔야 돼. 그래, 알았어. 뉴욕이 이렇게 신기한지 몰랐어. 그렇지? 그런데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다? 쭈옹. 제롬,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도시를 딱 한 시간만 빌리기로 했는데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 우리 빨리 이거를 갖다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빨리 출발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자유의 여신상한테 부탁을 해야겠어. 저희를 빨리 보내주세요. 징. 비밀의 채트키 버튼을 누르면 슝. 나도 빨리 따라갈게. 버튼을 비밀 버튼 슝. 다행이야, 시간에 맞춰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빨리 저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어. 슝. 호기, 나 때문에 이렇게 큰 도시를 가지고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아니야, 너가 재밌게 놀았다니까 나도 재밌었는걸? 그리고 맛있는 햄버거도 먹었잖아. 맞아, 다음에 내가 더 멋진 춤을 보여줄게, 알았지? 오, 알았어. 그럼 이걸 들고 다시 뉴욕시티로 출발!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오늘 호기가 제롬을 위해서 뉴욕시티를 가지고 왔어요. 재밌게 봤나요? 오늘 햄버거도 많이 먹고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도 구경을 해봤는데요. 제니는 한국의 구경을 하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 다시 한국으로! 안녕!